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일 일요일인데요 아침에 일정 관계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다들 그죠? 자 저도 웬만하면 조만간에 방송 안 하는 경우 생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 그래봤자 여러분들 뭐 답답해 하실 것도 같지 않은데 제가 유료 회원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저는 여러분들 시청률도 별로 오르지 않고 방송을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뭐 별로 유쾌한 소리 못해서 별로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죠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1.4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51% 하락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45% 하락 독일도 마이너스 1.47%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국 유럽 지키던 지지선 깨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좋기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그런 5월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도 여기 깨지지 말아야 될 25,400권 여기 라인이 이제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문제가 이제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거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08% 상승했습니다. 야, 참 이거 좀 판타스틱합니다. 자, 외국인이 1068개약 선물 매수해 주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제법 많이 상승할 때, 그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많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가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하락폭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 윈도 드레싱이었다면 전일이 말일이었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이었다면 여기 야간장에서는 빠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간장에 미국이 그만큼 빠지는데도 플러스 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일단 월요일 아침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전일의 상황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세 제법 컸었는데 전일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이틀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선물은 당장은 매도세 이제 좀 줄여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선물이 달렸댔습니다. 이것이 3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누적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요. 이 파란 게 지수거든요. 이 오렌지색이 외국인 지분 주식 그러니까 선물 매수 현황인데요. 사면 올라가고요. 그냥 패대기 치면 대박 빠집니다. 근데 요 지금 보이시죠? 2만 계약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이거 한 5천 계약 정도 샀다가 조금 주춤하는데요. 여기가 전에 찍었던 계약수도 보면 5월 초반에 2만 계약 마이너스 2만 계약 외국인이 현재 여기 보여지는 바로는 2만 계약 이상 매도는 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월요일날 여기 5일선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양대시장 코스닥은 5일선 돌파했습니다 뭐 코스피도 돌파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막판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21선까지 공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좀 체크하셔라 그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쌍끌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밑으로 많이 매도로 시장 못 올라가게 막아놓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는 게 가장 큰 거죠.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멕시코도 미국이 그죠? 견제를 하고 있다. 자, 멕시코에 우리나라 가전업체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 진출 좀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서 토막으로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기아차가 상당히 문제가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 매기 버리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북미 쪽으로 가는 부분들, LG전자 공장이 있다.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관세 국경으로 자꾸 넘어오거든요. 불법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법 체류자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쌓자고 멕시코. 그래서 정부 그죠? 올 수도 시켜가면서 의회하고 싸우다가 겨우 그거 어느 정도 마무리 했고요. 자, 이제 멕시코 정부에게 너 그거 대책 세워. 안 세우면 관세 때린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또 났습니다. 자, 모든 이슈의 중심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참 좋겠네요. 그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네. 그죠? 자,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빨리 국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좀처럼 간격을 좁히기보다는 간극이라 하는 게 더 좋습니까? 표현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 제가 물론 오늘 자는 아닌데 검색을 좀 하다가 이틀 전인가 정도 뉴스를 본 게 있는데, 뭔가 하면요, 미국이 인터넷을 전면 개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중국에 여행 가서 인터넷 안 터지는 거 봤죠?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하고 안 터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정보라든지 인터넷이 너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돼버리면 정부가 좀 통제하는데 에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산당. 그래서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하고 만약에 지금 했던 협상 부분에서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넣고 중국에서 법안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너무 그거는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그 십살이 타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공방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가지 나라들이 상당히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6월 1일자로 중국이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매긴 거에 대한 보복 관세, 중국도 600억 달러 매긴 게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분 와 계신지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다섯 분 와 계신데, 자, 포트폴리오 상 대림산업, 현대차, 셀트리온, 슈프리마, 경롱, 삼성 엔지니어링, 위닉스, 아프리카. 포트폴리오라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제시하면 본인들이 취합해서 한 서너 종목씩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닥터K가 결심했어요. 보이는 대로 다 여러분들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자율성 가지고 본인들이 취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전략을 앞으로는 리얼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선호 종목 내지는 대여섯 종목을 추천을 하니
다른 종목군들 눈에 보이는 거를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절히 알아서 하시고 저는 보이는 대로 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눌러보자 하는데 아무도 안 누르네. 그죠? 자, 저도 간단하게 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대림산업, 제가 보고 있는 건설주 중에서는 최고 괜찮아요. 최고 괜찮기 때문에 그죠? 여기 박스권 돌파 하는 장대양봉, 그리고 그 권역에 다시 눌려 주셨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10만 8천 건까지 정도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월요일날 추가 상승한다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노홍일님은 한 번씩 뵙던 분이다. 그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우하향하고 있는데 대림산업이 가장 좋아 보이고, 제가 보고 있는 한 6개 정도에 국한하는 겁니다. 저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건설주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와중에서 다 볼 순 없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나쁘지 않아. 여기만 딱 돌파해내면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돌파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림산업도 외국인 매수세 많아요. 딱딱히 무슨 기법? 예, 그렇습니다. 숟가락 기법이에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내지는 한쪽이 강하게 안 사들어오면, 그죠? 사질 않아요. 박박박사, 박박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잘 보내셨나요? 요즘에는 자꾸 서운한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지 잠깐만 그 이야기도 할게요. 닥터K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요. 피해 안 주고 방송을 하고 싶어서 3년 가까이 무료 방송, 그죠? 지속적으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다 아낌없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까지 다 풀어드릴 시간이 안 됐어요.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3년 만에 어떻게 다 풉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제 마음, 제 기준에는 시원찮아요. 제 탓이 크겠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팀K 여러분들, 팀K라 하면 무료 채팅방 and 유료 채팅방 인원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팀이라 생각하거든요. 전혀 관심을 표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많이 서운하고, 그래서 무료 채팅방에 제가 요즘 시황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바보 되는 느낌 들기 때문에 공부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콧방귀 끼는 것 같아요. 흥 이렇게, 그죠? 댓글 좀 남기자 해도 공부한 거 표해줘야 누가 공부하는지 제가 체크된데도 아무도 안 남겨요. 그죠? 우리 유료방 팀K 여러분만 딱 남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무료방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이제 유료방만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속이 좁은 겁니까? 옹졸한 겁니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적어도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스케줄들 최우선으로 방송을 삼으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성의가 아주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전 답답할 거 없어요, 솔직히. 제가 개인 매매해서 돈 벌면 되고요. 그죠? 다만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방송을 시작했던 거고, 무료 이후에 이제 유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회원 모집을 해서 회비가 안 들어오면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매매로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저도 서운한 거는 마음속에 두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스트레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죠? 남 시선을 크게 저는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옆으로 많이 비껴갔는데 최근에 아주 시청률 저조하고 아주 공부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일침을 놔드렸습니다. 정훈 반가 정훈 공부 댓글 남기라는데 왜 안 남기지?
점수 많이 깎이고 있어.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기아차보다 데미지 없어요. 왜냐하면 기아차는 멕시코 현지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공장이. 현대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는 현지에 미국에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4, 5% 빠지다가 현대차 금방 땡겨 올렸습니다. 그죠? 대박. 저 이렇게 쑥 땡겨 올렸어요. 뭐? 나 죽지 않겠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죠? 나 위로 가겠어요. 닥터케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권력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위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자, 20일도 돌파했고, 밀리다가 대번 땡겼어요. 그럼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갈 가능성 높아요.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이제 지금 저항권에 왔어요. 자,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채팅 날려드렸어. 그죠? 샀으면 사자마자 3%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다리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요, 매도 시점이 하면 매도를 하시라니까. 그죠? 무슨 생각해서 매도 못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매도해야 되고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그죠? 그런 걱정을 한다고요.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날 사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팔았다 칩시다. 20만원 내지 192,000원, 맨 마지막에 제시한 게 192,000원이니까 팔았어요. 언제 사면 된다고요? 183,000원 사면 만원 이득이에요. 여기 밑에 개고생 안 하고요.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안 팔아요. 여러분들은 팔아라고 이야기해도. 왜? 다시 사놓을 자신이 없거든. 그것은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훈이는 살 수 있어. 여기 딱 보면 이거 포인트 맞잖아. 그지? 유료방에 어저께 방송할 때도 이야기했고, 요거 딱 보여드렸어. 여러분들한테. 하도 안 믿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정글을 제시해야 믿잖아. 그죠? 사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면 192,000원에 팔고 183,000원 사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하신가 모르겠어요. 자, 재수 좋아가지고 19만까지 올라오니까 혹시 제 이야기가 크게 안 먹히는 겁니까? 그런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우리 팀K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손실 보고 팔았던 분도 계신데, 다시 사놓으라고 시그널 드렸어요. 사놓으면 수익입니다. 사자마자. 자, 여기 올라타고 난 다음에 이 5일선 안 깨면, 매수하고 5일선 깨면 손절을 할 수 있다. 손절하면 매수할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략은 여기 192,000원에서 밀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20일 권역과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상황처럼 저항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강하게 반등 나오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면,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해버린 벨이 굿이죠. 20만원 저항은 예상됩니다. 여기 위에 또 있거든요.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한 이렇게 추세로 반등 추세를 이뤄내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만약에 음봉으로 빡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음봉 세게 떨어지면 두말하면 잔소리지. 매도입니다. 매도. 내가 23만원에 들고 있는데 그따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이는 대로 추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투자 할 수 있어요. 매수단가 잊어버리십시오. 저도 리딩할 때 제시한, 그죠? 추천단가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도 걸려있고 여러분들 수익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10% 이상 벌다가, 그죠? 시장 안 좋아지는 바람에 밑으로 처질 때 매도 시그널 안 들여서 좀 추춤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어서. 물론 그죠? 여러분들께서 밀린다 싶어서 그냥 알아서 수익 잘 챙기셨으면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게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많이 믿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던지고 싶은데 닥터K가 아직까지 던지라 소리 안 하니까 추가로 더 갈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도 이야기도 했고, 시장만 좀 받쳐주면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믿어서 안 던진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칼같이 하도록 하죠. 칼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서 19만 2천원권에서 던지는 게 맞다고도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만원. 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6%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하루 만에. 그죠? 정훈아, 너가 매수할 때 하고 조금 다른 거 있어. 뭐? 너는 여기 꼭대기 올라간 거 10몇 프로짜리 밀릴 때 샀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 신세계 건설. 별로 못 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스타트하는 7%권이기 때문에 박박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좀 달라. 7% 올랐는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죠? 올라갈 거 많이. 이만큼까지는 19만 3천원까지는 있어요. 올라갈 폭이. 그거하고 신세계 건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봐봐, 못 가잖아. 정훈아, 너 샀다 했을 때 내가 잘했다 그러더나? 야, 이거 이만큼 갔다 이만큼 밀리는데 17% 오르고 난 다음에 사? 그렇게 하니까 못 가잖아 봐. 응? 그지? 그게 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봐봐. 얼마가 올랐냐? 만원 올랐으면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 그러다가 이게 양봉이면 또 달라. 또 다른데 푹 밀렸어 그날 바로. 그러면 하는 거 아니다. 단타로 그날 나왔다. 단타를 하더라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정훈아. 응? 단타니까 뭐 저기 꼭대기에서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타를 하면 닥터케인 이런 데서 단타한다고. 이런 데서 그지? 대박 올랐고 대박 빠졌어. 여기는 지지권이니까 리바운드 나온다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10% 올랐는데 5%에서 그냥 끊고 나왔어.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5% 딱 챙겨 나왔는데 하루 빚이라더니 20% 날랐어? 뭐가 다르냐? 정훈이 너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붕 올라간 거 보고 여기 그 다음날 단타 찍잖아? 저 별론 거야. 나는 신나게 올랐고 신나게 조정받았고 딱 샷 하니까 빡 올라가잖아. 단타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 더 있어. LG생활건강. 이것도 여기서 딱 들어갔어. 여기. 그지? 사자마자 바로 3% 먹었어. 땡큐. 박박사가 먹었거든.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단타도. 응? 왜? 이거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거거든. 강하게 올랐거든. 그대로 다 토했어. 그럼 한번 리바운드 넣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 살아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왜? 그건 한번 하는 거거든. 필살기인데. 이런 거 다 가르쳐줘버렸네. 아이. 그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고 눌려줄 때 다시 들어가요. 이제는. 그죠? 그렇게 적용한 게 많아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낙폭과대. 자, 꼭대기 위에 있는 거 잡아서 조금 더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밑에 대박 빠졌는데 들어올릴 때 플러스 나서 좋다는 사람들, 결코 좋은 점수 드릴 수 없어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박살나는 거 한번 걸리면 끝장나요. 화장실 딱 갔다 왔는데 밑으로 박살나는 경우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슈프리마 5% 챙겨 먹고 시장이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 안 했어요. 처음에 여기 이거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팔아 하고 딱 여기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붕 날랐습니다. 포인트는 맞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버텨요. 다시 사. 그리고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21선하고 60일선만 깨지 않는다면 휴대폰 관련이거든. 지문 인식하는 부품 만드는 회사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죠? 자, 지켜봅니다. 경롱. 이거 5G 아니지 뭐야? 남북 경협. 이거 살만해요. 샀어요. 불었습니다. 위로 뜨면 이거 한번 좀 먹을 수 있어요. 17,500원까지 딱 노리겠습니다. 남북경협은 해필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 한번 안 하다가 딱 이야기하고 딱 사니까 무엇이 꿈틀꿈틀 하잖아요. 이거 꿈틀거리는 거 눈치채고 사는 거예요. 정훈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닥터케이 특징이 특기가 어디가 강세를 나타낼지 잘 잡아낸다니까.
희한하지. 수학하면 그쪽이 강세를 가져와. 왜? 그 업종 분석을 잘하니까 그런 거거든. 지금 살짝 바뀌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중국 소비 화장품 개통 상당히 강했는데 이거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화장품하고 추세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잖아 잘. 그죠? 여기 없어. 잠깐 했다가 빠져나왔고. 자, 최근에는 IT 전기전자도 시원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한 업종이 5G, 자동차, 휴대폰 부품 이 정도 말고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약세 시장이에요. 약세 시장. 그죠? 자, 강세 시장 내지는 시장이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면 강력한 주도주 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 마련이고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수라는 게, 그죠?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여기 있는 종목들 다 합산해서 198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대비해서 얼마인가? 그게 이제 2000포인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한번 그냥 기억해놓고 그냥 지나간 건데. 결론은 이거 전부 다 평균 가격이 반영됐다.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평균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여기가 괜찮아져야 강하게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러한 메커니즘들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시장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까? 웬만큼 올라가면 또 주춤하고 조정 받았다가 상승장으로 갈 때는 저점을 깨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 받았다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면서 저점을 자꾸 높여가야 상승 추세 유지되는 거잖아요. 하락 추세는 반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강하게 가는 주도주군이 잠깐 쉬어줄 때 바톤 터치하고 옆에 순환매로 다른 업종이 받아주면서 가야 그게 상승 추세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순환매. 그것이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도 일어납니다. 업종 내 순환매는 IT 전기전자를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삼성전기가 휘청휘청하면서 무너질 때 LG전자가 이제 주가가 괜찮거든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비근한 예가 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업종 내 순환매 가장 잘 지금 표현되는 것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래요. 전일은 같이 다 올랐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행제 오를 때 밑에 애들 못 올라가고 밑에 애들 올라갈 때 올랐던 셀트리온 삼행제 주춤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 이게 더 표현이 더 정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에서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캐치해내면 수익이 훨씬 잘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붙어야 돼요. 그쪽에 붙을 때 고점 부위 상당히 오르고 난 다음에 5G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솔이나 지금 노리고 있는 대덕전자 정도 타이밍 너무 노려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거 이거 가니까 맨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제 방송 말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 떠들어대는 이런 거 이제 잡으면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 지금 남북경협은 미국의 국방 대표 하는 국방장관 말고 대표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적어놓은 거 안 보입니다. 패트릭 스웨헨이네. 그죠? 국방장관 대행인데 그 사람은 탄도미사일 이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작은 무기 그 별로 신경 안 써 괜찮아 김정은 잘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추스리고 있습니다. 다독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까지 벌려버리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짝짝꿍 딱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 더 심각하니까 일단은 북한은 열애시키기 위해서
일단 북한은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남북 경협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반등하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남북 경협 중에 차트 모양만 봤을 때 가장 괜찮은 비료 관련 경농을 들어갔고, 자, 기관 외국은 관심 있어요. 자, 이것도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위닉스는 단타 칠 거예요. 여기 20일 지지됐으니까 한번 딱 올라가면 여기 상단까지 24,0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파악했어요. 뭔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4% 5%씩 막 올랐다가 4% 5%씩 막 빠져요. 그럼 그거 리듬 맞춰서 사고 팔고 할 겁니다. 중심권이고 20일 중심권이니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샀어요. 그리고 한 4, 5% 먹으면 끊고 나옵니다. 이거는 자, 위닉스 잘 아실 거예요. 공기청정기, 그죠? 그리고 다양한 가전들, 제습기, 그 다음에 선풍기, 그 다음에 선풍기는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정확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관심 가지는 업종이니까. 업종이 아니라 종목이니까. 냉각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팬 히터. 제습기, 냉장고, 에어컨 등 열교환기, 선풍기는 없네. 그죠? 에어컨 지금 무더위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1,4분기에 벌써 1년치 이상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돼요. 수익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제 닥터게이 별의별 거 답니다. 그죠? 그 대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더 잘 하셔야 돼. 칼 손절 안 하면 절대 안 납니다. 꼭대기 있기 때문에. 자, 왜 원래 닥터게이가 제시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제 딱 여기 정도 아니면 하기 힘든데 이거 워낙 잘 가. 그래서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 뭐냐?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가면, 강한 추세를 이어가면 한 번에 박살 안 나고요. 대체적으로 박스권 한번 이루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게 꼬꼬라지면서 60일 밑으로 20일이 쳐박으면서 하락 전환하거든요. 무슨 말이다? 박스권 어느 정도 하면서 공방을 좀 일으킬 가능성 높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상단에 가면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하단으로 깨지면 5% 깨지고 올라가면 10% 먹는 거. 그럼 해봐야지. 65,000원이죠. 5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71,000원 아닙니까? 6,000원 올라가죠? 10% 먹을 수 있어요? 깨지면 22,000원 여기 깨지면 던질 겁니다. 3,000원 깨지는 거 아닙니까? 5% 깨지고 10% 먹을 거 베팅을 해야 됩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자,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해드렸고 와이솔도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이고, 그죠? 적극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어요. 왜? Why?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막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분들 있죠? 큰일 나요, 큰일 나. 정말. 그죠? 제가 칭찬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었다 해도 칭찬 1도 안 해. 왜? 죽을 줄 모르고 여기 막 밑으로 깨지고 있는데 씨를 뿌렸습니다. 이러면 그 개인적으로 인격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한테도 이야기했고 칭찬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대박 깨지는데 무슨 씨를 뿌려요. 올라간다 해도 그 잘한 거 아니라니까. 그죠?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 잘하는 거라니까요. 적어도 어제 정도 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 전에 밑으로 꼬꾸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씨를 뿌리면 폭우에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시장 판단 수급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정훈이가 질문한 나이스. 나이스 평가 정보? 평가 정보네. 이거 그거하고 비슷하네. 아프리카하고 조금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비슷하면 아프리카 비슷하게 적용하면 되잖아. 여기 사는 게 좋은 건데 일단 올랐어. 단기 박스권이 봐봐 잘 안 무너지잖아. 무너져도 이게 한번 박스권 이룬다니까 이게 그지? 이게 아프리카의 미래가 될 수 있어. 아프리카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이 60일 깨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저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고 이거는 여기 정도에서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샀으면 사야지 나는 여기 위에서는 사라고 이야기 못하겠다. 갈 수도 있는데 부담돼. 그러니까 한번 휘청휘청 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 돌파하기보다는 가다가 또 밀렸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봐야 15,400원권 정도고 4% 올랐고 올라탈 때 따라가라 소리를 못하겠어. 솔직히 눌리면 눌리는 대로 안 좋아. 왜? 운봉 떨어지고 양봉 섰는데 눌려주면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는데 20일에 저항받을 가능성 높은 거거든. 이건 적당히 알아서 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별로 뭐 썩 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단타로 하겠다면 밑으로 쳐질 때보다는 위로 올라탈 때 딱 따라 들어가서 20일 깨지면 그냥 적당히 끊고 논다 생각하면 위로 내일 올라탈 때 따라갈 수는 있으나 먹을 거 별로 없으니까 딴 거 더 좋은 거 봐봐. 그냥 눈 꼭대기야 지금. 결론은 어저께 초반에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초반에 4.3% 고점 부위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저께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으면. 나 같으면 저거 하지 말고 나 같으면 현대차 따라가. 그냥 내일 보고 딱 양봉 넣으면 딱 따라가고 약간 쳐져도 20일권에서 재매수 추가 매수 한번 더 하고 한번 두번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더 안정적이고 시장이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아마 두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살만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다른 전문가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와 추천 안 하고 있답니다. 5월달 들어서 10종목 추천했답니다. 왜? 살 게 없거든 별로.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 확 늘리라 했답니다. 그래 그게 잘한 거다. 그렇게 그 이야기도 했는데 살 게 많아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왜?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막들이 되거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무료 추천 주는 모 회사에 제가 저번에 연락이 왔길래 한번 줘봐라 했습니다. 막 날라와요. 야, 그런데 전부 2,000원짜리 3,000원짜리고 맨날 자기들 자랑한 게 뭔가 하면 샀다가 붕 올라간 거 수익 실현하고 밑으로 개꼬꾸라진 걸 맨날 자기들 추천 잘했다고 지금 알려주는데 그럼 아침에 이 사람들 우리 팀원들처럼 직장인들인데 9시부터 10시까지 예를 들어 회의했다 칩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추천해주고 좋다 잘했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습니까? 옵션 해라니까 옵션. 하루에 재수 좀 10배도 나요. 하루에 상한가짜리 28% 막 올라갔네. 풋옵션 그죠? 옵션 하라니까. 그렇게 많이 먹고 싶으면 그 대신 깡통도 정말 잘 차요. 이게 여러분들 내지는 그죠? 개별주 막 날라댄 게 좋아하는 거에 곱하기 한 5 정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돼요. 올라갈 때 끝내주고 올라가고 빠질 때 끝내주게 빠집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끝내주게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뭔가 끝내주게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신입니까? 그죠? 그 점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안정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만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볼 것도 없어요. 자, 5G 안에서는 YSR 그 다음에 대덕전자 좀 노리고 있어요. 대덕전자. 자, 여기 꼭대기에서 안 따라간다 이거지. 그죠? 이게 딱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런 거 돌파할 때 강하게 양봉을 돌파했어. 그럼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여기 저항권이었잖아요. 그죠? 저항을 돌파하는데 더 좋게 저항대 양봉으로 뚫고, 야, 이거는 하나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요새 프린트 스크린 너무 안 했네. 자, 여기 저항을, 저항은 원래 또 닥터케이가 이걸 표 안 하지. 저항은 네모로 표시를 많이 하지. 일관성 있어야지, 사람이. 그죠? 여기 저항권을, 이 저항권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뀌는데, 그, 게임 졌다 할 때 지지고 말고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섰어. 거래량도. 그죠? 그럼 베리굿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걸 접목시켜 볼 수 있어요. 목표치 9,300원이잖아요. 여기 1,800원 아닙니까? 1,500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1,500원 더하면 12,300원이죠. 12,300원. 여기 정도 목표치 딱 나왔어요. 그죠? 여기 정도 목표치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매도해야 되는 권역입니다. 이 매수 매도 하나 설명하는데 여기서 아주 많은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어. 사실은 이만큼 목표치가 나왔고, 누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말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빼먹을 거 빼먹고 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다 이거죠. 그것도 무료에서 절대 해주지 말아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지연정. 그죠? 자, 그렇다면 목표치 인근에 오면 어떻게 흔들림 오면 팔아야 된다. 이거 뭐?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그죠? 예측 매도 T4. 자, 예측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변동성 보이기 때문에 예측 매도하는 거 T4고요. 월성 깨는 거 이거 팁3 아닙니까? 잘 끌고 왔, 여기 인근에 사거나 여기 인근에 사서 잘 끌고 왔다면, 자, 여기 인근에서 반드시 차익 실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지지권 오면 여기 20일과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인근까지 오면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주식은 확률입니다. 좀 이따가 딱 오면 사 할 겁니다. 커피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 할 거예요. 목표치 인근 도달 후 윗골이 매도 시그널. 앤드 이 전고점 저항 돌파, 이것은 지지로 바뀐다. 그러면 매수 가능. 이렇게 책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실전에 하나도 써먹을 만한 거 없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딱딱 보고 그냥 바로바로 실전에 딱딱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핵심 팁만 딱 뽑아서 책 한 권 만들 겁니다.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고요. 아직까지 좀 벌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많지 않습니까?
그죠? 책 많은데 실전에 팍팍팍 적용할 만하던가요? 그죠? 이론만 주구장창 해놨어요. 그런 책은 워낙 많으니까 그 책 보시고요. 실전 핵심 팁 365개 딱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명상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아침에 하나씩 보듯이 하루에 하나씩 보면 1년이면 나도 주식 고수. 그죠? 딱 이렇게 부제가 있는데요. 뭐 짧게 한 달이면 고수 이런 말도 안 써요. 1년의 고수도 상당히 진짜 조금 저한테 제 기준으로는 현혹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년 만에 어떻게 고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분야에 1년 만에 고수가 되는 거 사실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책이니까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제가 쓸랍니다. 1년이면 고수, 한 달이면 고수 아니라 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그 바닥에서 굴러봐야 쓴맛, 쓴맛, 단맛, 그죠? 구린맛 다 봐봐야 뭐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해볼 수 있는 정도 되지. 1년 만에 뭐가 된단 말입니까, 사실. 그죠? 최근에, 작년 11월인가부터 처음, 아니면 한, 아직도 1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죠? 하는 행동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됐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해야죠. 쉼표 붙이면 안 되던가. 아우, 요새 타자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원래도 좀 그렇습니다만. 부끄러워요. 타자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5G에는 대덕전자 노려보겠다. 이렇게 꼭다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밑에 쳐지면. 큰일 난다고요. 그죠? 아니 이런 때 해라고 닥터게 벌써 뽑아놨었는데 손을 못 대서 그렇지. 이럴 때 뭐하고 여기서 산단 말입니까? 그죠?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다면 이래 된다고. 이거는 화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화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죠? 큰일 나요. 딱 상승 초입 아니면 눌림목 정도 지지권에서 딱 매수하라. 떠가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태양건설. 건설 쪽으로 요새 그죠? 예타 면제 이야기 그 부분도 슬 있고 그죠? 태양건설도 괜찮네. 기간이 매수가 많네. 눌려주면 13,400원 정도 여기까지 오면 한번 사볼만 한 거지. 자, LG전자를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눌려주면 들어가 볼 생각이 있는데, 그죠? 자, 닥터케이 옛날 방송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 LG전자가 가장 괜찮다고 노래를 부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LG전자가 꼬꾸라지고 나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봐야 된다. 막 그 이야기를 해요. 말만 하면 또 그러니까 언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꺾이고 난 다음에는 좋다 안 좋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뭐처럼이 아니라 뭐가 삼성전자 이게 막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질 때 안 좋다고. 그 셋 중에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궤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중에 LG전자 가장 좋다는 게 이렇게 무너질 때는 LG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턴하면서 이렇게 돌아설 때는 이제 LG전자하고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희한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경쟁 업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밑에 좀 꼬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죠? 그죠?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셋 중에 뭐 할래 하면 LG전자 해야 된다고요. 요거 눌러주면 살 수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이 지금 보세요. 기관에 싹쓸이 들어온 거 보세요. 이거 LG전자 잡아야 돼요. 백색 가전 쪽으로 LG전자 미국의 테네시주에 세탁기 10초에 한 대 넣는 공장 이제 준공했고요. 자, 모든 게 로봇이 다 제어한답니다. 이제 참, 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도 다 연관되어 있고 하지만,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상식이 더 좋은 분도 계시고 공부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 4차 산업의 제일 끝판에는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이런 게 있답니다. 그렇다면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이 뭐가 있냐?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통신망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G, 그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죠? 아, 그런 것하고 연관이 좀 있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이 중요시 되거든요? 자, 미세먼지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앞으로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기준 밑으로 맞춰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쪽 산업군 폐기물도 닥터케가 간간히 안내했었어요. 인선 ENT, 와이엔텍 이런 거, 그죠? 이거 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붕 올랐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거 대박 깨지니까 여기 사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뭐하고 같다? 샘표하고 같다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붕 올랐고 그대로 빠졌고 올라가고 이제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니까.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냥 다 토해냅니다. 뭣도 모르고 어저께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밑에서 산 사람이 즐기는 여유지 어저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들을 공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괜찮다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내일 빡 올라타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자, 정훈아, 팁 하나 줄게, 그러면. 내일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지금 기관이 막 사들어오거든? 여기 딱 올라타잖아? 따라가. 여기. 218,000원. 여기 딱 올라타잖아? 따라가. 그리고 손절은 여기. 21만원 딱 깨지면 손절. 여기 밑에 깨지면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관이 막 사들어오네. 외국인 좀 팔고 있어서 그렇지. 자동차가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주도주입니다. 딴 데 돈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바이오 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바이오 할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하락 추세에요. 볼래요? 딱 하나 있어. 유한양행. 할 만한 거. 유한양행 닥터케 예전에 했던 종목이에요. 손절하고 나와서 그렇지. 야, 그대로 매수가 있는 거 다. 이걸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못 견뎌요. 이거.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던지고, 아휴. 다 올랐어요. 자, 특징이 뭐냐, 닥터케이. 웬만큼 기간 안에는 그 정도까지는 옵니다. 샀던 단가. 근데 이렇게 푹 빠진 걸 안 참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 좀 괜찮지. 나머지는 별로예요. 바이오. 전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좋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상승 추세하고 친하게 놀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뭐다? 그냥 딜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 마진 먹는 딜러.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 대전제에 약간 위배됩니까? 주식은 괜찮아 보이는 우량한 회사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그죠? 의결권도 행사하면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책에 있는 이야기. 그죠? 책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냥 딜러 하십시오. 딜러. 그게 맞다 저는 생각해요. 매년 묵혀가지고 뭐 얼마 올랐다? 좋게야 좋죠. 그러면 오르니까. 그죠? 짧게 짧게 할 줄 몰라서 그냥 길게 쭉 들어가는 거지. 짧게 짧게 할 줄 알면 빠지는 거 눈에 보이는데 왜 들어갑니까? 틀렸어요. 에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포인트 모르고 그냥 주식 했다가는 20년 지나도 본전 안 온 종목이 있어요. 뭐 맨날 이야기하지만 SK텔레콤 20년 지났는데 지금 반토막 났네. 그럼 중장기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아무 때나 중장기가 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야 될 자리 사야 된다고요. 사야 될 자리. 여기 5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2000년 초반에 20년 지났잖아요. 반토막입니다. 뭐 중장기 하면 되긴 뭐가 돼요. 안됩니다. 반토막이라고요. 여기서 1억 샀죠? 20년 전에 여기 5천만원 까진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합해서 적어도 4억 5천 날렸다 생각하면 될겁니다. 아파트 1억짜리 20년 전에 한 사놨으면 지금 20억 뭐 그건 재수고 10억 안됐겠습니까? 그죠? 5억 안 됐겠어요? 그죠? 5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회비용까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샘표는 여기서, 아, 참, 잘 잡았고, 뭐 끝내주고 갔는데, 뭐 이건 내 거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대두. 중국이 공격했거든요. 대가리 큰 대두 말고요. 그거 말고요. 아, 콩, 그죠? 아이고 내가 웃겨. 대두 수입 안 하겠다. 그러니까 대박 날랐어요. 아, 나 미치겠어 근데 짜증 나가지고. 닥터케이 마음을 요새 좋게 쓰고 있는데, 그죠? 요새뿐만 아니라 마음을 좋게 쓰는데 왜 운이 한번 좀 따라주면 좋을 텐데. 아니. 이날 샀는데 이날 대두 이야기 나고 푹 날라가면 좀 좋습니까? 사자마자 20% 가는 거 뭐처럼 옛날 대우조선처럼 여기서 사서 7% 먹고 끊고 난 다음에 사자마자 20% 간 이날처럼 운빨이 한번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진정? 아 진짜 그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는데 아이, 그죠? 좀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좀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은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화장품 쪽이 지금 조금 주춤하는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면세품에서 그냥 좀 나온 거 그냥 시중에 풀리는 거 있다.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 정도밖에 안 된다. 면세품이라고. 그거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좀 주춤해요. 그죠? 그러나 아 20일 돌파하는 지점 정도 나오거나 하면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 정도는 살만한데 아모레는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모레는 뺐어요. 많이 무너졌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강하게 갖고 눌려주니까 여기 사 했는데 올랐는데 못 팔아가지고 좀 손실 봤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것보다 그죠? LG 생활 건강 이게 훨씬 좋아요. 딱 기다렸다 양봉 딱 박는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135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이거 매매했던 종목 아닙니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이대는 게 닥터 K 특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추세 끊어 무너질 때까지. 이거 살짝 관심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먹었던 우리 인원도 있고요. 한숨도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그죠? 여기까지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일단 패스입니다. 뭐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의류 쪽이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뽑아놨는데 그냥 일단 패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순위가 더 좋은 겁니다. 제일 기 이거 지저분한데 지속 상승형이에요.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20일 인근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왜? 삼성전담 광고회사 아닙니까? 뭐 수주나 이런 거 걱정 없다 이거죠. 외국에 진출도 많이 해놨습니다. 젤기액
단타 거리 충분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신세계가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면세점 파이 나눠먹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잘 지켜냈으면 좋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무너졌어요. 자,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이 커머셜 부분 통합됐다고 예전에 뉴스가 나왔고 이제 그렇더군요. 이마트 가니까 카드 그 보너스 카드 적립하실래요? 한데 신세계 적립됐습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방송했던 거 생각났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가동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세계 이거 면세점 쪽으로 괜찮은데 지금 밑으로 무너지면 곤란하고 자 올라타고 눌려주고 왔다갔다 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안들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 외국인 좀 관심은 있어. 그죠? 자 이거 관심 있어. 현대글로비스 그죠? 내일 돌파하면 이거 돌파형입니다. 전고 좀 돌파형입니다. 관심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시장도 시원찮기 때문에 순서는 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쪽이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휠라 코리아 그죠? 너무 고점이긴 한데 딱 관심 있어요. 워낙 잘 가니까. 정훈아 아까 그게 이런 이야기야. 여기 딱 이거는 비교적 많이 올랐거든. 지금 내일 만약 여기서 양봉 딱 쓴다 여기 60일 깨질 거 각오하고 바로 손절 각오하고 딱 올라타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밀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8만원 넘어서면 여기 8만 7천 갈 수 있는 거거든. 10%짜리 나올 수 있는 거야. 니가 치고 싶어하는 그 단타 이게 좀 더 낫다. 필라코리아.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현대차가 더 낫다. 근데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별로네. 위험하다. 이론이 그렇다는 거야. 이론이 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지. 칼 손절이 기본이야. 칼 손절. 이 칼 손절 안 하고 버틴다 밑으로 푹 빠진다. 칼 손절 기본이야. 기본 이거 위에 꼭다리에 있는 거는 꼭다리도 여기서 안 한다 아이가 안 하잖아 여기 위에 안 한다 아이가 완전 경상도인데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조정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가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잖아. 이제 환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해드려야지 잠깐. 자 192,000원에서 강하게 안 밀려야 되고 여기 앞에 상황처럼 적당하니 버티다가 강한 상승 나오는지 여기처럼 그러면 20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강하게 처지면 줄여 나가야 돼요. 그죠? 회원 가입 하신다더니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빠져서 전략 잘 받아서 상승 내지는 하락하는 포인트 잘 받아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알려드리잖아. 그죠? 자, 한국 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뱅크 대주주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카카오뱅크, 그죠? 카카오뱅크. 자, 그럼 뭐다? 반사이익 있는 것 같다. 무슨 반사이익? 키움 정권하고 토스 정권의 제3 인터넷 뱅킹 나가리 소식. 나가리 됐거든요. 이렇게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진지하게 하기 싫어요. 그냥 B급 감성입니다. 닥터K는 젠틀하지 못합니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다 돌려냈습니다. 다 돌려냈어요. 이거 약간 관심 있어요. 사실 이거 봐 기가 막 들어오잖아. 그죠? SK텔레콤 좀 처졌어요. 이 위로 올라타고 눌려줘야 되는데 밑으로 확 무너졌거든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5G하고 그죠? 지금 시원찮거든요. 부품회사는 달라요. 왜? 시원찮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주국이라든지 망이라든지 이런 거 확충해야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부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주국 관련 부품이라든지 5G 연관되어 있는 휴대폰 안에 들어간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시작하는 5G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휴대폰 부분 괜찮은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5G하고 핸드폰에 카메라 4개씩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분간 여기로는
매수세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G하고 휴대폰 부품. 그러나 통신망을 설치해야 되고 더 늘려나가야 되고 부품도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안 터진다고 하니까 광고해야 되고 출혈 경쟁해야 되는 업체는 별로다. 아직까지는 이 올라타야 관심이 있는데 밑으로 쳐졌으니까 별로입니다. 현재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풀몬 이거 와 그죠? 지켜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어저께 샀다던데 왜 샀지? 위에 올라가면 튕겨가지고 쳐맞을 자리가 천지인데? 라고 딱 이야기할게요. 물론 시장이 내일 대박 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삼성전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로 조금 올라갈 수는 있으나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한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한 번 두 번 먹어봤겠지. 나중에 밑으로 꼬꾸라지는 걸 한 번 아직도 안 당해봐서 그런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방송도 아예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아이, 냅두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아, 저도 그렇고 별로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많아요. 제가 많은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블록딜 소식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한데 자 이런 거를 지금 달라들기엔 좀 부담되고 이게 푹 한번 빠져주면 11만 5천원 권역을 한번 쑥 빠져주면 그때 한번 쓱 담아가지고 잠깐 리바운드 넣고 한번 먹는 그런 단타 닥터케이 잘해요. 기가 내고 매수세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에 대한 전망도 제가 상당히 잘 맞춰내는 사람이었고 이 회사가 흘러갈 흐름에까지도 너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놀라는 바가 있어요. 유관돼 있는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닥터K가 한마디만 할게. 닥터K 보고 돈 또 골랐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닥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K 회사 운수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회원들 핏바라 먹으려고 눈 벌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운수회사 하나 갖고 있습니다. 차 50대짜리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돈에 혈안 있는 사람이었으면 무료방송 3년째 이렇게 안 합니다. 함부로 나불나불 대지 말기를 그죠? 애들이 웃긴 애들이 많아요. 싫어요 막 누르거든요. 뭐가 웃기는가? 방송 로딩 딱 하자마자 바로 5초 이내에 딱 실을 꼽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독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딱 올라오면 띵동 표가 나니까 바로 누를 수 있지. 안 그러면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 그렇게 싫으면 구독 끊고 안 보면 될 텐데 예전에 통화했던 애 있어요. 나갔는데 다른 사람 회원 모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다 뒷바꾸치면서 문자 보내고 막 그런 애 있었는데 저 전화 한 통 했거든요. 뭐 본대. 왜 보냐? 나갔으면서 심심해서 본대요. 야, 뭐 싫어서 나갔고 그 사람도 좋으면 그 사람 방송이나 보지 내 거 구독해놓고 뭘 보냐고 심심해서 본대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그죠? 싫어요 누르면서도 보는 애들 있을 거야. 상관없고요. 마음을 심포를 좀 곱게 썼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나왔는데 그죠? 야 지금 한 시간째 또 이야기 막 하고 있네요. 한 시간 맞습니까? 한 시간 10분째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만할 겁니다. 자 파트론 같은 종목도 뭐 우상향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 따라가긴 부담스러워요 조금. 자 이것도 벌써부터 여기인건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강하게 가던 놈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한번 넣어놓고 노릴 수 있다. 다음 주 현대차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는 이제 뭐 멕시코 관련이니까 좀 그렇는데 현대차는 현지에 있습니까? 있다고 다시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정확해야 되니까 전 어중쩡한 거 싫어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제가 보세요, 현대차는 지금 멕시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현재 없죠. 기아차는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대한 거는 그게 없어요. 멕시코에 연관이 없습니다.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는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 직접 여파 15만 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 관세 부과 결정 소식에 급락. 현대차 엑센트 판매 위축. 기아차 멕시코 공장 55%가 미국행. 현대차 엑센트. 현대차도 있다는 말입니까? 뭐 오중간하게 글을 써놔서. 아니 확실하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멕시코 기아차 멕시코 있다 그랬고, 그럼 현대차도 뭐 있다 없다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공장은 있다는 이야기는 안 보이고, 기아 엑센트는 여파가 있다 이래버리면 오중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차는 죄송합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 있다. 일단 그래서 뭐 현대차 크게, 현대차는 기아차보다 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도 크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표를 해줘요. 야 현대차 기아차는 4.4% 빠져가지고 된통 맞았는데 현대차 그 뭐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 공장에서 위탁 생산. 어차피 한 편이잖아. 기아 현대차 기아 현대 기아차 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사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적금 넣어두지 말고 삼성전자 현대차 그냥 사가지고 애들 졸업할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지금 해도 될 만한 위치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맨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이야기하냐? 그래 맨날 그 이야기만 한다. 왜? 삼성전자 1등이고 현대차 재계 뭐 4등인가 5등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총 요새 또 변동이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밑으로 내려가고 현대차 4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시총 상위권 내가 한번 보면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3위네. 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것도 올려냈어요. 어저께 제가 새롭게 했거든요. 셀트리온이 원래 3위였잖아. 오히려 꼬꾸라졌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더 많이 빠졌어.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셀트리온 3위고 쌈바가 5위인가 이랬어. 근데 밑으로 훅 빠졌습니다. 주가가 엄청 빠졌으니까. 자,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도,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 졸업할 때까지 이랬으니까 2, 3년 텀을 본다고 보면, 기간을 본다면 지금 물려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280만원대 옛날 여기 개 물려가지고 지금 그죠? 엄청나게 20% 이상 물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 하려면 지금 해라 하잖아요. 이 밑으로 빠져봤자예요. 사실은 빠져봤자 그죠? 근데 빠질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삽니다만 중장기를 할 타이밍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장기를 그죠? 잘 모르고 주식 잘 모르고 신경 많이 쓰기 힘들고 일일이 들여다보고 할 신경 쓰기도 힘들고
그냥 은행에 꼽아 넣는 것보다는 나은 종목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짧게 추세가 무너지면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뭐 이런 거 할 줄 모른다면요. 그죠? 현대차는 벌써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올라오. 그죠?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지금 가지고 있고. 그죠? 이렇게 못 한다면 12만 5천원 정도 오면 13만 정도 오면 그냥 적당히 사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망하면 이거 삼성전자 현대차는 나중에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권력이 지금 권력 정도는 돼요. 자, 아까 운수업체 한다 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짝짝꿍 돼가지고 현대차 돈 좀 올리고요. 좀 이따가 기아차 또 좀 올립니다. 그러면서 모델 조금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올려요. 안 내려갑니다. 왜? 현대기아가 국내 거의 독점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빼고 나면 두 개가 딱 한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뭐 잘 나갑니까? 르노 삼성. 그 다음에 그게 잘 나갑니까? 옛날에 대우 이름 뭡니까? 그 쉐보레입니까? 그게 잘 나갑니까? 뭐가 잘 나갑니까? 국내 쌍용이 잘 나갑니까? 거의 뭐 세계는 거의 뭐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그죠? 현대기아가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하고 해외 차 메이커들, 벤츠나 뭐 BMW나 그죠? 요새 일산 자동차들도 잘 안 보여요. 옛날에 뭐 제가 보였는데 요즘에 그죠? BMW 뭐 불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런가 눈에 예전보다는 쏙 많이는 안 띄는 것 같아요. 이제 외제차 선호하는 게 조금 줄었나? 솔직히 저 기준에서 이야기하자면 외관이 되게 멋있는 차 있잖아요. 막 그죠? 일반 세단이라든지 일반 그런 차 말고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오픈카라든지 아니면 모양이 되게 멋있는 차 이런 거 아니고는 저는 솔직히 외제차 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가성비가 뭐 기름값 뭐 연비 좋다고도 하는데 부품 교체할 때 한번 보십시오. 눈 티놉니다. 몇 배입니다. 몇 배. 그죠? 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좀 자동차 관련도 했는데 그래서 현대차는 양호해 보이는데 기아차는 기아차도 그죠? 여기에 너무 세게 무너져서 그렇지 여기 정도 오면 한번 리바운드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이 또한 여기서 안 샀고 위에서 샀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했었는데 그죠? 잘 안 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현대차를 계속 접근했던 거거든요. 추세는 이게 훨씬 좋았습니다만. 그리고 닥터케인 대체적으로 1위를 좋아합니다. 1위를. 멕시코 공장에서 액센트 만드는가 봐. 현대차는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렸고 기아차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매수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매수단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대차 기아차까지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이거 전기차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눌려주면 한번 볼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게 괜찮습니다. 그죠? 날라갔어요. 지금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밑에 한번 받아먹었던 종목이고요. 또 노리고 있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자 유한양행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그냥 별로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바이오 별로 안 좋습니다. 현대차 126,000원 딱 원하는 가격이네. 그죠? 딱 사도 될 만한 가격이 딱 들어갔어요. 요 마무리 딱 하고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추세가 괜찮았다가 무너지고 조선주가 지금 별로예요. 자 더더군다나 자사주 보호예수 기간 5월 6일인가부터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물량 좀 받고 있을 거거든요.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거 올라타고 눌려주면 삼성중공업 정도 관심 있고요. 삼지전자 이게 5G인데 이거 관심 딱 있었는데 대박 날라갔고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볼 거고요. 자 오텍
정도 한번 보고. 현대차 126,000원 여기 인근이거든. 맞죠? 맞네. 여기서 살 수 있는 권역이고.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서 샀어요. 닥터케 여기 인근에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맞다 1번. 아니야, 여기 인근이다 2번. 기아차는 39,500원. 여기 샀으면 잘한 거고요. 여기 사가지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못한 겁니다. 여기 사서 여기 가 끊어 먹었어야 되고, 그죠? 여기 샀으면 적당히 들어갔고, 그러면 전략은 20일 깨지기 전에 홀딩, 20일 깨지면 그냥 차익 실현, 상승해가지고 여기 14만원대 가면 좀 저항 받을 거거든요. 14만원에서 비실비실하면 차익 실현 일부,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사놓는 전략. 4589, 4589. 2번.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인데 여기 샀다고요? 야, 그럼 잘한 거 아닌데. 팔아야지 여기 꺾이면요. 여기 적어도 여기선 던져야 돼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기회 왔으니까 좀 전에 제시한 전략 잘 참고를 하십시오. 그때 못 팔았다. 못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39,500원. 이거는 어저께 샀어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 어저께 샀다 1번. 아니야, 여기 올라갈 때 샀어 2번. 빨리 1번 2번. 이거 딜레이 오늘 엄청 있네. 여기 전일을 샀다 1번. 아니야, 여기 샀다 2번. 또 2번? 야, 그러면 매도를 잘 못하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도 시간을 몇 번 넣은 줄 알아요? 여기선 무조건 던져야 돼. 여기는 대박 갔다 이만큼 밀리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여기 고점도 깨졌, 고점도 못 올라갔죠? 그죠? 쉽게 말하면 쌍봉 치면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매도 포인트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매도 포인트, 그리고 여기 무조건 매도 포인트. 파는 게 안 쉬워요. 파는 게 안 쉽습니다. 왜? 사는 거는 그냥 사면 돼. 그냥 과감하게. 그죠? 팔 때는 심리가 엄청 많이 작용합니다. 살 때는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이 뭐 되겠지 이러고. 팔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벌었으면 더 갈까봐 못 팔고요. 잃었으면 본전 생각나면 못 팔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매도가 훨씬 어려워요. 그 매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아유, 먹은 거 다 토했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일 꼬꾸라지면 밑으로 아마 꼬꾸라질 가능성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직격탄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다행히 아래꼬리 좀 달긴 달았는데 밑으로 꼬꾸라지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37,000원권까지 여기 지켜 올라가면, 지켜내고 올라가면 다행히 본인 목표치, 본인 단가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만약 여기 못 지키고 밑으로 더 출렁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좋기로는 내일 딱 양봉 박으면서 올라가면 홀딩, 양봉 박고 올라가면 본인 단가 정도가 매도 라인으로 생각하시고요. 못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올라갔다 밀리고 흔들흔들하면 조금씩 청산하시고. 자, 42,000원이 첫 번째 목표치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더 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가다가 밀리면,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37,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고 기아차도 갖고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한 상황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닥터케이도 여기 대림산업 갖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릴 때 조금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겹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 다 말씀드릴 거라고. 제가 너무 추측이 돼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는 마트 형식으로 주식 종목을 여러분들께
쫙 펼쳐놓고 요거 괜찮습니다 사실 분 사세요 이러고 딱 저는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여기서 딱 골라가지고 하는 게더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제법 종목 수도 많아지고 한데 여기서 한 서너 개 정도만 가지고 압축적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 현대 화폐가 90% 하면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종목당 30% 넘기는 거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처럼 자동차 관세 두드려 맞고 하면 한 종목 하나의 섹터에서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그렇게 퍼뜨려 놓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 휴대폰, 남북경협, 그죠? 골고루 포진시켜 놓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동차 두드려 맞아봐야 우리는 현대차입니다. 두드려 맞아봐야 20% 이내입니다. 그죠? 근데 본인은 90% 휘청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한 종목이 몰빵한 사람 있죠? 매우 안 좋다. 매우 안 좋은 습관이고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반에는 또좀 마음 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열정적으로 1시간 반 가까이 또 방송했습니다. 저는 열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제 시청자 여러분들 까는 건 아니고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떻는가 궁금합니다. 방송 시청도 시원찮은 것 같고요. 제 탓입니까? 제 방송이 좀 구립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더 열심히 노력할 테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포기할 것 아니다면, 시장 상황 안 좋다고 그냥 시장에서 떨어져 한 발짝 발을 빼는 건 좋은데 공부까지 발을 빼서는 안 된다. 박박사님, 좋네요, 그죠? 공부까지 발을 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장은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거 양호, 좋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공부까지 안 한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뭐 이것저것 생각이 있어요. 야,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래서 그런가? 옛날엔 안 했나,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 조회수가 너무 작아져가지고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 닥터K가 스포츠도 안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뭐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게이 주식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걸다 올인했어요, 저는. 그죠?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번 올인해 보셔라. 그죠? 한번 올인해 보셔라. 그냥 하루에 한 시간 하고 올인이라 할수 없잖아요. 닥터케이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그냥 거의 미쳐같이 냈습니다, 사실은. 그럼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맨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맨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벌고 싶습니까? No! 아, 절대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돈은 벌고 싶고 술 마시고 놀고는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책 앉아 보니까 그냥 따분하고 지금도 앉아가 20, 30분 보니까 20, 30분이나 보면 다행이지 못 앉아 있겠고 하는데 돈 벌고 싶죠?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실수하루 님 all in 그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올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도 옆에서 부모님을 따르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시험 합격한 게 하나 있어요. 합격증 우리 식탁 옆에 벽에다 딱 붙였습니다. 아빠, 몇점 받았어? 비밀이야. 몇점 받았는지는 비밀인데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죠? 카트라인 조금 넘어가지고 걸렸는데요, 사실. 뭐 그것도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죠? 왜?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없었고 효율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몇 점인가 합격증이 안 나오거든요. 합격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이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도 저를 좀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제 구박 많이 했거든요. 왜? 가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아, 여보가 당신이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담을 잘안 하는 사람인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왜? 보여줬거든요. 눈으로. 그죠?
유튜브 방송한다고 맨날 뭐 그 해가 뭐하냐고 맨날 그랬습니다. 구독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많은 건지 많은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2300명 가까이 되면 그죠? 구독자 늘었죠? 뭐 하나 한다니까 시험 친다니까 합격했어요. 합격증 딱 붙여놨죠? 그죠?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가족들도 저에 대한 생각이 더 달라지는 거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열심히, 그죠? 조금 줄이시고, 뭐? 놀러 가고 싶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싶고, 이런 거 좀 줄이시고, 드라마, 여자분들이 드라마 보는 거 줄이시고, 남자분들 스포츠는 괜찮아. 이렇게 면피하지 마시고요. 시간 그게 다 뺏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경기하고 하면 2시간, 3시간 한다닙니까? 그거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잠 오잖아, 피곤하잖아요. 보면서 그냥 봅니까? 치맥 먹으면서 보잖아요. 그럼 자지.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죠? 자, 뭐, 힘드시겠죠?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최대의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하고,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우리 박박사님은 또 개인적인 사정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죠?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그것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과정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반백 딱 살았는데요. 지나온 제 과거를 한번 쑥 돌아보니까 참. 저는 좀 영화를 한 편 써도 될 만한 정도의 다양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가수 생활도 해봤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다음에, 그런 영화 하나 있으면 단역이라도 한번 출연해보고 싶은 제가 꿈도 있는데, 영화 배우 한번 해보고 싶은 꿈도 있어요. 생긴 거 관계 없잖아요, 영화. 그죠? 주식에서 개망연 역할, 이런 거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뭐 성공하는 거 아니면 트레이더 역할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많은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고 목표를 가졌으면 한번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마 오랜만이다, 그지? 저는 지금 마치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나가는 빌딩 있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꼭 저기에 있는 빌딩 저런 거 하나 살 거다 나 딱 그랬습니다. 어디에? 소면에 있는 빌딩. 소면 진짜 그 부산에서 알아주는 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변 사람한테 에이 네가 뭘 사?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저 빌딩 가지는 사람 누군데? 내가 딱 그랬습니다. 아니 빌딩이 한 개 두 개입니까? 빌딩이 그죠? 빌딩 한 10개 있는데 저거 내가 할 거야 이러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너무 잘못됐다긴 좀 그런데 꿈이 너무 큰 거고요, 그죠? 빌딩이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있는데 왜 내 개 하나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집 밖에 있는 최고 큰 빌딩 딱 가가지고 앞으로 저거 내가 살 거야 딱 한번 그렇게 맘먹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빌딩 내가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벌 건데? 등등등등등 하면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놀 시간이 있겠는가? 그죠? 그런데도 놀 시간이 있겠는가? 한번 적어 보시라니까. 그죠? 반드시 오늘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한다고 힘들어 하실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할 수 있다! 우후! 기분 좋아! 예야!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금 약간 힘든 거 이거 다 내가 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날 테스트하고 더 큰 사람으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이야. 난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아침 시작하십시오. 아, 또 출근해야 되냐? 내가 이 목걸이 이거 넥타이 이거 개목걸이 푸는 순간
내가 진짜 내 사업체 하나 해가지고 내가 이거 때려치운다 진짜 어휴 가기 싫어 이렇게 해가 그 사람 성공할 것 같아요? No! 절대 성공 못한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힘들더라도 화이팅 합시다. 아시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또 광분하고 말았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성공해서 저 높은 곳으로 가요. 저 높은 곳으로. 그래서 웃으면서 그때는 우리 맥주 한잔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주변에 주식으로 힘들어하신다. 공부할 거리 없나. 어떻게 하면 잘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공부할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광고는 좀 봐주십시오. 그죠? 광고 2,000원도 못 벌어요. 하루에. 추천방송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